안녕하십니까, 시국하학의청상할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위한 5월 22일에 실시한 그 4월 학평 모의고사에 대한 좀 예리하고 아주 정확한 분석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국에 계신 수많은 우리 풍만이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그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만 더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능 그날을 위한 자 사월 학평 모의고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자 사월 학평을 보고 난 후에 이 등급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등급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등급이 곧 뭐, 수능까지의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등급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본후 항상 이렇게 총평과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구나. 아, 내가 지금 개념 이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암기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지금 3단원, 우주단원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족하다는 내용들을 꼭 파악해 본 후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1등급 지금 맞았다고 해서 막 와우 내 1등급이야 으,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3, 4등급, 5등급이라고 해서 막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냥 "난 안 돼, 난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내가 원래 이렇지" 뭐 이렇게 자괴감까지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느냐가 여러분들의 그수능 그날. 교문 밖을 다 나왔을 때 웃을 것이냐 에이 뭐 내년에 또 하지 뭐 이렇게 어? 좀 씁쓸한 표정을 지을 것이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지금부터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출제 비율을 살짝 보면 우리가 3월 모의고사는요. 1단원에서 7문제 나왔지만 이번에는677 7 버전. 그렇 7, 766이 6, 아니라 677 7 순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단원별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지요. 자, 장풍이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이 오답률이 얘들80% 이상 넘어가는 아주 까다롭고 심화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난이도를 장풍이는 중이라고 어, 우리가 해석을 해놨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4월 모의고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 교과서 문제라던가,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EBS 연계교재까지 어느 정도 다 되는 애들은 거의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흑만이들이 음,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꼭 파헤쳐야 되고, 지금부터 보면, 자, 모의고사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이 4월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과서 내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있는 번호 순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를뭐 2번 문제라던가 3번, 6번, 8번, 15번 전부 다 교과서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말이 집중적으로 봐 줘야 될 것. 아마 6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바로 요런 거예요.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가시 영상은 밤에는 관측이 안 되고 구름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고, 적외 영상은 구름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 요와 같은 자료는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과서 내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15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5번 같은 문제도 우선 이 별의 질량에 따른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 우리가 쉽게 H-R도로 구분해낼 수 있고 누가 봐도 아이 부분은 중요해라고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이라는 거야. 되니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파악해봐야 되느냐? 자, 암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야, 암기를 너무 귀찮아해요. 그잖아. 어차피 외울 건데 얘들아. 그래 장풍이 암기법. 암기법을 가지고 쉽게+ 쉽게 외웠으면 좋겠어. 암기만 잘 되었어도 이런 문제. 4번, 16번, 20번 문제는 한쪽 눈 감고 웃으면서 흥풀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히 4번 같은 문제. 잘 봐라. 요 4번 같은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뭐 지금까지 얘들아 대만 외웠다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가지고 뭐어 이사 오던 중 됩니까? 뭐 이사 오던 중 공육지 06, 공육육 신대 이런 연도만 외우고 대로 외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는 기까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고생대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카온 실태 석패 이런 각각의 기에서 특징적인 사건들을 다. 암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지백, 됨이, 투지백. 그래서 요 투지백까지 기까지 다 우리 말들이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지만이 풀수 있는 문제라는 것. 특히 사번 문제의 기억 보기 같은 것. 뭐 최초의 육상 척추동물, 육상 식물은 바로 실루리기인데 육상 척추동물은 석탄기라는 것. 이런 기까지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야지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좀더 꼼꼼해져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제는 얘들아 자료 해석을 이제 갖고 놀아야 돼. 자료 해석.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그 기본 개념을 응용해서 수능으로의 접근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수능 문제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유형별로 정리가 된 다음 그러한 자료들을 아주 마음으로 갖고 놓을 수 있을 만큼 이 자료 해석을 응용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난이도가 중이지만 이번 4월 모의고사가 좀 까다롭게 느껴진 이유는 바로 자료가 신선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뭐 5번, 7번 보면 5번, 뭐 7번 10번. 그 7번 같은 경우도 기압의 중심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 디귿보기 같은 것이죠. 어, 디귿보기. 사실 이것도 7번의 디귿보기도 요 가까이 거리 있다. 뭐 관측소 사이의 최단 거리. 이건 작년 수능 13번에도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어, 이런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10번도 마찬가지고요. 10번. 1번은 얘들아. 어, 자료만 딱 보면 진짜 진짜 어려운 자료인 지 알았는데 보기가 쉬웠어요. 생각이 어좀 이렇게 생각 외로 보기가 쉬웠던 부분이고 십일 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자 십일 번 엘리뇨 라니냐 평상시입니다 장풍이가이 엘리뇨 라니냐를 설명했을 때 엘리뇨 라니냐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분명히 이러한 수능 패턴을 유지한다라고 했었죠 바로 어떤 것이 엘리뇨고 어떤 것이 라니냐인지를 구분한다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도 엘리뇨 라니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 개정이 되면서 용승과 침강이라는 내용이 들어감에 따라. 이번에는 엘리뇨와 라니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때 용승과 침강까지 생각을 해줘야지 이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풍속 편차라던가 뭐 수온 20도의 등수온선에 대한 깊이 편차 이 편차와 편차를 가지고 엘리뇨와 라니냐를 구분하는 자료를 해석하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아 조금은 자료가 까다로워졌구나라는 것을 특징으로 잡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엘리뉴얼 아니냐는 작년에도 되게 중요했어. 근데 올해는 용승과 침강이라는 내용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래. 이 유형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 해석에 응용 적응해야 되겠죠. 연습해야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요요 요 14번 문제입니다. 수소 흡수선. 이 수소 흡수선에 관한 얘기도 수능 특강 165페이지에 11번 문제를 보면 수소 흡수선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EBS 연계 교재도 같이 풀어줘야 돼요. 흡수선의 세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내 변이곡선 이렇게 비내 변이법칙 이렇게 했었다고 다야 했었는데 조금은 다르게 변화된 자료가 나오메 따라서 우리 북마이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파장이 짧으니까 온도가 높다라는 거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생소한 자료가 나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 이제는 자료 해석에 응용을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4월 어, 모의고사의 어떤 특징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장풍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의 등급이 너희들의 수능 등급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멈춰 있으면 안 되지. 우리는 더 앞으로 더 욕심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월 모의고사 이후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예 들어 장풍에 풍커리가 있습니다. 지존력 있고, 지구력 있고, 그리고 뭐 EBS 듄비 특강 있고, 그리고 이제 4D 시마 특강까지 쭉 이어지는데 우리 풍마이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3월 달까지는 기본 개념만 보고, 5월까지는 지구력만 보고 아니? 이 지존력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요. 수능 전날까지 봐야 돼요. 왜? 지구과학이 아까 말했듯이 들아 암기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 암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암기한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잊을만하면 또 보고, 잊은 것 같으면 또 보고, 또 살짝 보였다가 또 보고,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수능 전날까지 기본 개념은 수능 전날까지 꼼꼼하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장프이가 얘기했지만 자료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해석 능력. 어떠한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응용해 보고 녹여내는 연습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는 무조건 기본이고 EBS 연계 교재까지 우리말는꼭 필수적으로 풀어 봐야 됩니다. 자, EBS 수능 연계 교재는 어떻게 풀어 봐야 되는지는 장풍이가 균비특강 이 ot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꼭 장풍의 캐스트를 찾아보시고요 ebs 수능특강에 대한 연계 교재 뭐 1번부터 끝까지 얘들아 320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그 요령을 장풍이가 알려드렸으니까 ebs 연계 교재도 꼭 같이 봐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볼 때. 그러니 6월 모평 분명히 난이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난이도가 더 올라갈 때즉 심화적인 문제가 나올 것이고 킬러 문항이 나올 때 우리는 그래 요거 개정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 하지만 4월 모의고사와 3월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없었던 고지작이라든가 풀룬 구조론 절대 연령 그리고 특이 은하 같은 것 되니 특이 은하 같은 것은 꼭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6월 모평 대비를 해야 될때 아주 중요한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화 개념 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채워서 좀더 단단한 실력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풍만이들 하루하루가 힘들 것이고 그리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멈추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4월 모의고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김아이들이 이제는 좀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무장해서 다시 그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기본으로 수능과 수능 기출문제와 그리고 EBS 교재까지 탄탄하게 정리하면서 우리는 6월 모평 한번 진짜 실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학부모님들 항상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조금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꼭 승리하는 멋진 풍만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일을 악물고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 분석해야 될 때입니다. 꼭 해설 강의까지 쭉 같이 하면서 그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끝까지 서포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리들 파이팅!